진짜 오늘은 무슨 강의를 해준다고 불러가지고.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? 이런 개새끼야. 어서 개아리를 드세요. 어머 선생님. 어 그래 그래 반갑다. 어 선생님 소문 듣고 왔어요. 아 무슨 소문을 또 듣고 온 거야? 아니 오늘 뭐 무슨 저한테 강의를 해주신다고. 아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딱 차를 탈 때 그냥 자세 없이 타는 거 말고 G70 딱 자세 나오게 양스럽게 자세 차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루아드 정성 느낌으로다가 1타 강사처럼 이렇게 강의를 해준다는 거야. 근데 제가 보기엔 하나같이 똑같이 다 그지 같은데. 대선에서 장난하세요 지금 스타트부터. 이 G70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까오 완빵 차량들만 모아 온 거란 말이야. 알겠어? 어머 장난하고 있어. 화나셨어요 선생님? 아니 화가 날 수밖에 없지. 차를 그지가 따라간다는 이거는 짜세 차의 거의 끝이란 말이야. 야 선생님 오늘은 아주 색깔이 휘황찬란한 게 무슨 물감 팔레트 같아요. 내 밑에서 활동하는 동생들인데 내가 올라와라 하면 그냥 어디 루산이고 막 경남이고 지랄이고 다 쳐 올라오는 그런 동생들이야. 알겠어? 왜 웃어? 왜 빠개? 빠개 막 뒤진다 진짜. 선생님 오늘따라 머리가 더 그지 같아요? 이게 차가 그지 같으면 내 머리도 좀 그지 같아져. 개소리고요. 자 레옹아 이제 일반 우리 20대 초반바리가 딱 G70 사긴 빡센데 일단 사게 되면은 요런데 딱 여기 딱 이제 군안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딱 쳐박아줘야 된다고. 수갑이야 수갑? 아니 수갑이 아니라 그 코뚜레 있잖아. 그 소에다가 코를 뚫어버리는 거 그런 거를 갈겨놔야 돼. 이게 일단 간지 포인트 하나야. 알겠어? 그 다음에 이런 데다가 선생님 저 저거 알아요. 어떤 거? 저거 그 간장게장 껍데기 아니에요? 아 이거 간장게장 껍데기가 아니라 에 덕트 껍데기 대가리야. 130만원 정도 들여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. 정말요?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굳이 처박지 않아도 될 곳에 이런 리영신 같은 또 마크를 하나 정도 박아줘야 된다고. 오케이? 가오 넘치잖아. 아 오빠 근데 여기 누가 초장을 묻혀놨어. 무슨 초장이야 이게. 그 리얼 갑옷으로다가 멋을 딱 해놓은 거야. 대각에다가 그 이렇게 아이라인 그리는 그런 느낌인 거야. 오빠 머리에도 초장 묻었다. 어머 저게 어머 왜 저걸 왜 저렇게 쓰다듬어. 알라딘 램프 한 거야. 아니 이게 그 리얼 카본으로다가 그 M3 귀때기 느낌 말고 색깔이 이렇게 해서 방울뱀 느낌 있잖아. 멋있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가니신가 요 지랄로 또 이렇게 해놔야 된다고. 일반인들은 그냥 순정으로 타는데 이런 카본으로 셀어 놔야 되는 거 알겠어? 까우가 안방이야. 저 이 차 잘 알아요. 왜 어떤 거지? 알고 있어? 네 이런 차의 색깔은 약간 그 뭐야 곤충 에디션으로 약간 그 방아깨비 스타일 있잖아요. 곤충이 아니 장난하세요. 장수 풍뎅이 바리 느낌으로다가 가오 넘치게 색깔로 하는 거야. 이거는 진짜 렁신 나가지 않으면 이런 색깔로 하기가 어려운 새끼라는 거야. 초록벌레 아니 그 다음에 여기 딱 군대 갔다 오는 게 메추리알 색깔로 처박아 놨잖아. G70도 그냥이 아니라 메추리 G70 말이야. 가오 넘치잖아. 가본도 덕지덕지 그냥 싹 쳐 발라놔야 돼. 순정으로 타면 안 돼. 무조건 400, 500씩 때려 박아야 되는 거 알겠어? 날개도 딱 순정 느낌 나는 게 또 있고 이렇게 멋있게 저렇게 서핑보드 때릴 것 같은 그런 차들도 있는 거야. 하나하나 알려준다고. 뭐 아무거나 갖다 붙여놓으면 되지 뭘. 무슨 쌉소리세요. 그런 거 다 카본으로 하면 얼만 줄 알아? 진짜 장난빠나 진짜 미친다. 야 요것도 색깔 곤충 색깔 조금 있긴 한데 요런 데다가도 이 글라스 윙인가 이거를 딱 쳐박아야 되고 가오 넘치게 무조건이야. 여러분들 이거를 꼭 쳐박아야 됩니다. 이걸 왜 쳐박냐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딴 건 없어요. 그냥 쳐박는 거야 이런 건. 알겠어? 그냥 돈을 쳐 발라버려. 너무 무서워. 아 잠깐만 왔어. 요런 거 정말 엣지 넘치는 거야. 룽남 사람이라는 거야. 충남 사는 새끼야. 아주 멋있는 고향 동생 바리 새끼인데 나한테 저기 옛날에 저기 빚구고 막 그랬었지. 갸소리고요. 방학개비야? 미역 줄기 에디션. 야 써브로 그게 무슨 소리야. 방학개비라니. 자세 딱 뜨시라고. 지금 뭐라고 해. 내가 춥다 그랬더니 장갑 둔다 그래놓고 목 잡았겠다. 그냥 막 때밖에 돼 진짜. 야 그거 가방이 얼마 짜린 줄 알고 발 주소. 야 레옹아 이거 진짜 두 대는 정말 마음에 들었구나. 이게 오바인다 해가지고 진짜 제일 비싼 차야 두 대가. 이 오빠가? 지금 왼쪽 양도마차 느낌 있잖아. 가오가 뒤져. 이 오빠도? 그러니까 바로 옆 대가리. 진짜 그냥 타도 되는데 가오 뒤지게. 어디 계세요? 그 형들이 돈이 좀 많긴 해. 정말? 아니 근데 난 이 오빠가 제일 마음에 들어. 그래 그 차가 좀 마음에 들긴 할 거야. 색깔이 투톤이어가지고. 아니야 여기 슈퍼맨이 처박혀 있잖아. 아니 슈퍼맨이 처박힌 게 아니라 차에 대한 자세에 대한 논평을 하란 말이야. 양카족이 딱 자세차였던 그 근본 대가리를 슈퍼맨
오빠 딸래? 오빠. 어, 레옹아. 아니, 근데 어. 이 차랑 이 차랑 여기가 되게 볼따구가 볼록해. 그렇지. 거기 라가리가 그 어. 기본적으로 어. 정상인 새끼들은 그렇게 안 하고 타는데 이제 우리 같이 영신, 어. 약간 영신 같은 그런 튜닝을 좋아하는 멋쟁이들은 거기를 딱 오바핸다 대가리 튜닝이라고 하는 거야, 거기를. 오바핸다 대가리? 어, 그거 딱 하면은 막 850, 어. 900막 이렇게 들어간대. 오바핸다 대가리? 볼때기 대가리. 넌 큰일 났어, 진짜. 아니, 역시. 어. 이 차랑 이 차나 이 꽁지 머리도 달라. 약간 오빠 그거 알지? 뭐? 그 김병지 헤어스타일. 김병지 알지? 형님을 여기다 드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그 울프컷이라고 해야지. 가오다시 넘치게. 그래, 요즘 유행하는 거 울프컷. 그래, 울프컷이라고 해줘. 병지 형님 사랑해요. 자, 레옹아, 내가 방금 전 그 강의해줬던 것처럼 이제 오버핸드 대가리 가오다시 우까다시가 여기가 딱 이렇게 있는 차량이고 볼때기가 아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반적인 차량인데 요거는 아. 주안점이 뭐냐면은 이 에어소스 대가리, 에어소스 핫소스 대가리가 처박혀 있어. 바퀴가 탁 주저앉았잖아. 어? 어, 뭔 말이야? 둘 중에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야. 아. 어떤 차를 선택을 해야 되겠어? 나? 어. 저거 오버핸드 대가리 볼때기. 역시 이제 네가 아, 일단은 에어소스도 중요하지만 오버핸드를 깐다라는 거는 진짜 이 사상이 정말 멋있는 새끼라는 거야. 제정신이 아닌 새끼들만 할 수 있는 거야. 아니, 저게 어. 비싼 거라며. 아니, 돈이 그런 게 중요한 거야. 이런 예쁜 어떤 미학이라고 무슨 말을 알아쳐먹질 못하세요. 자, 레옹아, 여기 딱 보게 되면 이제 약간 그 꽁지머리라고 했던 아주 저급했던 표현. 에, 스포일러 대가리가 딱 이렇게 있고 이게 일파 어, 느낌. 어. 요게 딱 약간 뭔가 이렇게 뭔가 아, 외제스러운 느낌 있잖아. 카본 이런 거. 아, 너무 멋있다. 이제 투스카네 방안에 요런 스타일이 딱 있고 어.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과하게 렁신 나간 새끼 튜닝처럼 루스카네 같이 어. 멋있게 이게 제일 멋있는 거야. 이런 거는 뭐 쳐주진 않아. 이런 느낌은 똑같이 생겼구만. 다 그지 같구만. 그지 같다는 소리를 어디서 하는 거야. 돌았어 진짜.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. 이 세 가지 차이점을 알아야 양카의 강의가 끝나는 거라고. 마우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날개가 중요하고 어, 이걸 척 박아야 도라이 소리를 듣는 거라고. 어? 동호회에서 내가 짱을 먹을 수 있는 거라고. 이런 거는 별로 뭐 댄디하네. 어, 사람이 뭐 이렇게 소심하네. 근데 이런 거 쳐박아야 또라이 소리 듣는 거라고. 미친놈 소리 듣고. 레옹아, 이제 차이점을 좀 정확히 내가 말해줬으니까 아. 어떤 건지 뒷대가리 쪽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보자. 아. 어. 오빠한테 배웠는데? 어떤 거지? 뒷대가리가 이렇게 해서, 어? 이 세대 다 또라이야. 야, 너 이제 완벽하게 잘 아는구나. 다 또라이 새끼들이야. 다 소리야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진짜 그냥 가오 넘치는 오빠들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. 이 날개 또라이 오빠 아가미 달렸네. 아니, 에어덕트 후까시 대가리라고. 그거 무슨 뭐 몇 번 말해. 아가미가 아니라고. 저급하게 하지 마. 조금. 오빠. 어. 이 오빠는 내가 좀 알잖아 이제. 그래, 이제 알만하지. 이제 빼빼로 처박혀있지. 빼빼로는 어. 무조건 처박아야 된다고. 손잡이 처박혀있지. 어, 손잡이도 처박혀있고 아가미 뚫려있지. 아가미 뚫려있고 그렇지. 보라돌이지? 보라돌이지. 아, 이 오빠가 제일 또라이다. 무슨 소리야, 장난하세요 지금. 큰일 날 소리라고 했어. 또라이라고 취소하세요. 우리 미칠공 우리 동호회 우리 형님들의 어떤 자존심을 긁었어. 빨리 수반해라 버려. 레옹아, 딱 요거 색깔 한번 봐. 딱 어. 느낌 봤을 때 나 이 동생 진짜 사랑하거든. 이게 뭐냐면은 어. 이 해조류 튜닝 있잖아. 어? 섬유질 새끼야. 섬유질을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어, 롱살 때 좀 이렇게 좋대. 갸소리고요. 요런데도 이렇게 살짝살짝 어, 러지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어, 울면서 이렇게 딱 해놔야 되는 거야. 내가 좀 더 튄다. 이제 동호회에서는 뭐라도 좀 더 로라이 튜닝을 해야 된다고. 이런 영어로 막았잖아.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거. 아, 이 어. 오빠까지가 그럼 마지막 도라이 오빠야? 아니 무슨 도라이야. 그런 표현 했으면 안 돼. 갸 도라이라고 해줘. 갸 도라이고요.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. 갸 도라이고요. 그래, 이렇게 해서 튜닝해서 타는 거지. 요즘에 뭐 레네시스 뭐 신형 거 GV70 이런 거 타면 안 돼. 어? 무조건 이렇게 로라이 튜닝을 해서 타야 된다고. 레옹아, 후카다시 진짜 뒤져버리니 진짜. 어? 어때? 나 왕빵이냐? 너무 그지 같아. 뭐라고? 아, 아니야, 못 들었네. 역시 그냥 뻥이 가는구나. 남자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여자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G70 타는 남자 무조건 잡아야 된다. 어? 의심다시야. 소리 한번 들려줄게. 소리 한번. 어머, 나 어. 괜찮은데. 어머. 아니, 한번 들어봐. 싸는 거 들어봐. 아, 까오 뒤진다. 와. 까오 왕빵이야, 여. 이거 디컨 핸들 썰어 놓은 거 보세요. 여기 딱 RPM 페라리 마냥 어? 말쳐 달릴 것 같은 느낌으로 딱 돼 있고 칩 세러 놨어. 칩. 어. 로카 칩 세러 놨고 안에 뭐 한 800 정도 세러 놓은 거야, 이게. 이게 어, 뭐가 다르다는 거야? 여기 리얼 카본 대가리고 어? 그다음에 이런 데 다 튜닝 해 놓고 다 이렇게 대가리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해 놓는 거야. 이봐 이봐 봐. 제네시스 대가리도 이렇게 딱 어? 아가리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. 알겠어? 사귀고 싶어 안 사귀고 싶어 이런 남자 딱 봤을 때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 왜 그래 나한테? 이게 진짜 돌았나 진짜. 무조건 넘어오잖아 솔직히. 웬일이야. 오호,
레오아, 내가 진짜 1타 강사 느낌으로 이 짜세차 어떻게 타야 되는지 G80 이런 거, 리브E80 이런 거 사면 안 돼. G70에다가 때려 박아가지고 진짜 렁신 나간 튜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. 알겠지? 이해했지? 왜 그래? 기분 나빠? 아유, 내가 진짜 오늘은 무슨 강의를 해준다고 불러가지고.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? 이런 차라리 여기서 개아리를 드세요. 아주 여기서 차라리 몇 대를 똑같은 걸 불러가지고 맨날 똑같은 걸 시키고 가 이제. 아니 뭔 소리야 지금. G70 이거 진짜 나 한 대 좀 사줘야 될 것 같지 않아? 진짜 까오다시 완벽.